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디맨입니다. 맥북 프로 사용하는 도중에 충전하고 있는 걸 깜빡하고 노트북 들다가 이 부분 부러질 뻔한 적 있는 분 있을 겁니다. 이럴 때 편리한 케이블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. 무척 질기고 튼튼하고 자석으로 단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편리하게 쓸수 있는 케이블인데요. IM2의 시4 마그네틱 케이블입니다. USB-C 타입으로 되어 있고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인데요. 50cm, 1m, 1.5m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양쪽 모두 USB C 단자로 되어 있고요. 한쪽은 자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양쪽 모두 다 충전을 양방향 지원을 하고요. 데이터도 양방향을 지원 합니다. 20V에 5A를 지원해서 100W까지 충전을 지원합니다. 그리고 컬컴키자지 3.0도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부터 맥북 프로, 윈도우 노트북 등 다양한 USB C 충전 장치들을 지원합니다.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먼저 충전해 봤습니다. 보면 자석으로 연결돼서 떠졌다 붙었다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데요. 충전되는 값을 확인해 보면, 여기 는 충전기는 25W급 충전을 지원하는데요. 보면 9V에 2.54A, 2.61A 이렇게 해서 아주 고속으로 충전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9V에 고속 충전 지원한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요. 이 외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과 호환을 하는데요. 근데 사용하다 보면 여기 연결시키지 말고 다른데 연결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이 연결시킨 상태로 당긴다고 해서 이 부분이 딸려 나온다거나 이 부분이 덜렁거린다거나 하지 않아요. 실제로 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빼면 잘안 빠집니다. 네. 아주 단단하게 고정돼서 잘안 빠지는 타입이에요. 근데 실제로 이게잘안 빠지는 게편리하게 한데요. 근데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 위 아래 부분 이 부분에 손톱을 집어넣고요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이 부분이 설계가 약간 이렇게 여기 턱이 있어서 손톱을 잡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 부분 지렛대 올리처럼 이렇게 쑥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맥북프로를 충전해 보고 있는데요 맥북프로 정품 충전기 87W 충전기 이용해서 충전해 보고 있습니다 USB-C 테스터기로 확인해 보면 19.8V에 4.10A 또는 약간 오르락 내리락하지만은 대략 이 정도 들어서 81W 정도 근처로 충전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빠르게 충전되고 있는 거죠. 이 케이블은 100W까지 충전을 지원합니다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100W를 실제로 충전할 수 있는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맥북 프로 87W가 충전되는 이 제품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충전이 빨리 되는 요 부분도 장점이지만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사용하는 도중에 갑자기 노트북을 틀어서 이 부분이 꺾이거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도중에 만약에 이게 오른쪽에 장착되어 있으면 또는 왼손잡이라면 이렇게 사용하다가 톡 건들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만 떨어져 나가지 단자가 망가지거나 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충전도 여러 번 제가 떼었다 붙였다 반복을 해 봤는데요. 아주 잘 충전이 됩니다. 자연스럽게 충전되고요. 그리고 이게 3세대 제품이라 하는데 이전 제품의 단점들을 많이 극복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쳤다 때다더라도 칠레성 높게 충전 잘 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. 케이블을 두개 사용하시면 단자도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.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케이블을 한 개만 써도 됩니다. 제가 맥북 프로 충전 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개 시키면 충전 되고요. 만약에 윈도우 노트북을 또 충전하고 싶다. 그러면 떼서 이렇게 꽂으면은. 또 충전이 되겠죠. 언제든지 자석으로 풀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언제든지 그냥 간단하게 걸치기만 하면 충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사항이지만 이 케이블은 USB 2.0 정도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. 썬더볼트는 지원하지 않고 DP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사용하는 모니터가 USB-C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블 연결시켜서 화면을 전송시킬 수는 없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노트북을 USB C 케이블 이용해서 충전하다가 꺾여서 고장날 뻔한 적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상당히 잘 충전되고 신뢰성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구매하실 분은 영상 하단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두테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